네,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뭐 어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관련주에 해당이 될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급등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뭐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고 곡물가의 상승을 좀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다시 국내 사료업체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미래생명자원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단미 사료들을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사료 부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식품 부문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 부문 매출이 78.96%고요. 식품 부문 사업이 21.04%입니다. 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확인을 해보시면 18억 5,5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정도 증가한 수치고 매출액을 보시면 666억 6,815만 원으로 4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도 받고 있지만 더불어서 어떤 계란이라든지 영유아용 밀키트라든지 이런 식품 부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더라도 어떤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도 조금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마트라든지 아워홈 그리고 대기업 단체 급식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약간 고마진 사업에 집중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이야기 더 있으신가요? 네, 뭐 미래생명자원 네.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네.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좀 봐주십시오. 아, 맞습니다. 네. 과거에 좀 지루한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줬던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1월 24일 이후부터 이평선들 배열이 정배열로 올라오시는 모습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 60 그리고 60, 120 모두 1, 2월 중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현재 어제 오늘 들어서 다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꽤나 뭐 높아 보이는 가격대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분봉으로 60분봉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다시 60분봉 안에서 정배열 차트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거 매물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소화해주는 모습으로 현재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일 평균선 무너지지 않는 9,500원대 지지가 되는 모습 보인다면 변동성이 큰 장이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분할 매수를 해보셨을 때 괜찮은 흐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